걸었대. 걸었다. 자, 오늘은 서산권 저수지로 이렇게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날씨가 오늘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좀 상당히 따뜻하고 또 물도 바람도 괜찮아요. 좀 수초에 좀 가려져서 좀 잔잔하고 낚시를 하는데 아주 오늘이 최상의 날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밤낚시 내일 아침까지 한번 낚시를 해볼 생각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조항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 TV 지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앉아서 멘트를 할게요. 내일 아침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밤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낚싯대 편성은 좌측으로 2.5칸 한 대, 그리고 28대 정 가운데 30대 두 대, 그리고 우측으로 28대 하나, 수초가 좀 가까운 데 있어서 21대까지 이렇게 낚싯대 편성을 했고요.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유동추의 분납을 활용을 해서 낚싯대를 했고요. 포인트 수심이 지금 1m권 내외로 비교적 좀 평탄한 지역이고요. 물색은 말씀을 안 드려도 요즘 시기가 좀 물색이 좀 탁한 시기라서 연한 떼짱 수초 그 군락이 있는 그 사이에 뻥 뚫린 공간에서 낚싯대 편성을 6대를 했어요. 지렁이가 좀 잘 먹힌다고 해서 좀 지렁이를 한 두세 마리 정도 이렇게 껴서 바람은 정면으로 맞긴 하는데 지금 바람이 강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수초대에 가려져 있어서 뭐 파도가 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서 낚시하기는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찌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딱 뭔가 하나 좀 큰 게 불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딱 드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포인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낚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낚싯대가 네 개가 쫓아오는 형태. 쌍대를 다 들어올리는데 네 대 그렇게 이제 끌고 오는데. 야, 언니 그 캠이야? 캠이야 캠. 이제 현재 시각이 7. 지금부터 입질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좀 긴장감을 갖고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판네디 살짝 올려서 끌고 가는 걸 조금 더 올리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챔질을 했어야 되는데 챔질을 안 해서 좀 덩어리가 입질이 그렇게 들어온다는데 챔질을 못했어요. 빨랐나? 그렇대. 야, 사자가 나왔는데 얼마나 나오나 한번 캐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야, 대부자. 42가 조금 넘어요. 42가. 기막히게 올리네요. 근데 생각외로 크지는 않아. 일곱 직급 정도 되는 게 찌를 그렇게 멋있게 밀어 올리네요. 이야, 아이고. 멋지게 밀어 올려요, 멋지게. 이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찌맛 제대로 봤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오늘
오늘 날이 해가 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비 소식이 있어요. 좀 날씨가 좀 흐리고 좀 바람이 약간 있어요. 물은 그렇게 차지 않아요. 손을 넣었을 때 좀 미지근한 그런 그 정도의 수온 같아요. 걸었다. 와, 좋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하고 들어가네. 200원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우, 놓칠 뻔했어요. 또 사장님이 또 도와주셔서. 바로 가서 그냥 감아버리네. 2일대로 잡았어요. 2일대로 턱걸이 걸쳐 잡았는데 어우 잘 안 나오네요. 야, 이게 원래 오전 낚시가 좋은 곳인데 새벽부터 근데 비가 와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비가 오네요. 최근에 좀 굵은 덩어리들이 좀 허리급 이상 월척들이 좀 많이 나온 곳이라서 지금 기대를 갖고 하는데 걸었다. 와. 잘 어울리네요. 오우. 좀 씨알이 아쉽긴 하네요. 큰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지를 동동거리고 가네. 동동거리고 다 올리고. 8치급 한수 나왔어요. 8치급 한수 나왔습니다. 씨앗이 아니야. 좀 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작은 게 나오는데요. 야, 사자가 나왔는데 얼마나 나오나 한번 캐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야, 대비자. 42가 조금 넘어요. 42가. 붕어 파이팅 장면을 못 찍었어요. 카메라가 꺼졌었네요. 아이고. 2일대로 턱걸이 월척을 하나 잡았는데, 보드 타시는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한 수 잡았어요. 바로 그냥 2일대 짧은 데라서 연안 떼짱 쪽에 거의 파고 들어가가지고 수초 제거기로 해서 떼짱을 이렇게 제거해 주셔서 월척 한수 했어요. 아침에 야, 이게 예신 없이 올라오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못 쳤어. 아,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 하나 걸었다가 이거 낚시 때 수심 맞춘다고 조금 뜬 것 같아서 꺼내서 하는데 바늘이 여기 꼈슈. 네. 아, 근데 올라오고 있어. 쳤는데 뜰채 가지고 가는데 낚시다 걸려서 부러지게 생겼어. 붕어만 빠이빠이 하고 갔어. 그러니까 고개를 여기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벌써 다 올라와서 늦어. 한 마리는 걸었다가 떨궜고 얼굴 보고 여기 세 마리 있는데 빠른 턱걸이 월척 하나 있어. 아주 큰 거 안 나오더라고. 자, 혼다 걸었다. 오, 조심해. 야, 또 멍청이 멍 타고 있다가 또 야.
아우 형 완전히 코베지요. 아이고 야 왜 이렇게 싸나워. 와, 그 아, 야, 근데 좀 시알이 잡았어. 형 시알이 좀 잡아줘. 응? 시알이. 소. 야, 이 난리나 이 새끼 또 타원 켜놨어. 아, 이. 저 한 대 틀어줘. 이거 틀어야 돼. 이거 걸었어. 야, 이. 야, 낚싯대 막 다 말았다. 야, 야, 야. 이거 뒤로 살살 빼주면 돼. 살살 빼주면 돼. 야, 아우. 진짜 괜찮네. 진짜 잘 올린다. 아우. 맛있어. 오, 야, 야. 있다. 얘는 풀렸어. 오, 시야 좋다. 네, 괜찮네. 오. 형, 얘가 그런 것 같다. 얘가 그랬다. 어? 비금이구, 형. 얘가 그런 거요. 에? 얘가 그런 거라고. 아니라니까? 어떻게 된겨? 봐봐. 형, 잠깐, 가만있어. 아니, 어떻게 된겨? 얘가 그렇다니까? 아니, 얘... 근데, 지 올라온 거 맞게 책임 쳤어. 아니,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된 거요? 아니, 일단. 아, 아니, 낚싯대를 이렇게 형, 들어봐. 밑으로 들어봐. 일단 고기부터 빼야겠다. 야, 나 혼란 깼나? 아, 네. 야, 이거 앞에 제가 나 할 테니까 이거 초리대 그 부가 빼고. 어 좋네. 어 좋다. 오 카메라 좀 한번 보여주고. 야 또 붕어. 오 야야야야. 어 이거 붕어가 싸나워요. 한 수 또 했습니다. 나오네요. 아 형 이거 좀 아 나도 다 올라왔는데. 완전히 내가 지금 이거 못 봤는데 이거 못 다 올리는데. 오이씨. 나 미치 같다 아주. 미치 같다 이거. 야, 완전 야. 코미디요, 코미디. 잘다, 잘다. 아이고, 야, 왜 이렇게 싸나워? 야, 완전히 멍타쇼. 아니, 내가 공손으로 쉬는 거야. 아니, 봤더니. 잘해. 아니, 그것도 큰건 아니야. 아니, 근데 크든 작든, 그래도 완전 늦자마자 봤던 거잖아. 아니 나한테 달아주고 그냥 얼마나 아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요? 에? 아직 찍혀요 찍고 있어요. 있는데 아, 야 형님 근데 야 힘이 너무 세다 지금. 아니 근데 아니 붕어가 웬 힘이 이렇게 좋아? 아 진짜 힘이 좋은 게 아니고 형님이 힘 운동을 쓰래. 저 붕어가 어떻게 나를 오겠지? 아니 나 너 보다가 그랬어. 그거 아니, 보다가. 그거 보다가 그랬다. 그거 보다가 보니까 벌써 가고 있어요. 옆으로. 옆으로? 또 한 수 나왔습니다. 올렸을 텐데. 군대 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 군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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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군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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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서산권 저수지에 와서 오후에 들어왔죠? 어제 오후에 들어와서 밤낚시 그리고 오늘 아침 낚시까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제 오후에는 그렇게 많은 입질은 볼 수는 없었지만 밤에 시간대별로 한두 번씩 입질을 봤었고 아침에 이제 동이 트면서 비가 오고 날이 흐렸을 때는 입질이 없다가 비가 멈추고 다시 햇볕이 나면서 좀 많은 입질을 볼 수가 있었고요. 좀 여러 번 큰 것들은 떨구는 실수를 좀 많이 범하기도 했어요. 그냥 마리수는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실수를 좀 많이 해서 떨구는 것도 많은데 또 뭐 밤낚시에도 간간이 좀 입질이 들어오고 좀 낮낚시 뭐 오전에 안 들어오면 오후에 좀 입질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그래도 밤낚시의 시간대별로 입질을 뭐 한두 번씩은 꼭 볼 수가 있었어요. 아주 손맛도 많이 봤고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이렇게 낚시를 했어요. 아주 꽝을 면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튼 뭐 당분간 조항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안면권, 서태안권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요. 아마 곧 여기저기 터지는 저수지권들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프로 TV 지혜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항이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밤에도 좀 나오고 좀 낮에도 나오고 씨알은 좀 아주 큰 거 뭐 허리급 이상은 뭐 마리수가 많지는 않은데 준월척으로 해서 좀 최고가 좋은 붕어들이 좀 나왔어요. 조항 좀 괜찮았어요. 괜찮게 좀 잘 나왔어요. 마리수도 좀 꽤 되고요.